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? 이 그래프는 차이 값입니다.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. 정상투표면은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이 각 후보가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. 그래서 0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. 0값의 분포가 돼야 되는데, 3구 대통령 선거가 이러면 어땠습니까? 이재명 한께는 플러스 9%를 더해주고,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 득표일보다도 무려 플러스 9%가 여러분들 큰 겁니다. 윤석열은 표를 빼앗겼으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8%가 나온 겁니다. 심상정을 표를 합치게 되면, 예, 마이너스 9% 정도 될 겁니다. 그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? 사전투표에서 윤석열과 심상정표를9% 정도 빼앗고, 이재명 함께 여러분들 빼앗은 것만큼 표를 전산적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재명을 대해준 거 아닙니까? 18%를 여러 조작을 한 거죠.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한18% 정도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.